자, 지우는 오늘 단원대 몇 번이지? 31.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직 카톡을 확인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고요. 뭐, 그거 뭐, 선생님이 뭐, 막 재촉하는 거 아니니까, 시간 될때 해주세요. 자, 잠깐만요. 시험 친 것만 잠깐 보고요. 오. 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끝이 뭐지? 플로어라고 그러나? 와, 왜 어려운 단어 많았는데 그래도 잘했다. 뭐가 쓰기 어려웠던 기억에 남나요? 아, 다 쉬웠어? 기억이 안 납니까?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매겨 줄 거냐면요. 그냥 하나하나 안 매기고요. 전체에서 몇개 틀렸다고 빼기 몇개할 거야. 선생님 되게 나쁘죠? 하나하나 매겨주면은 틀린 거 찾기도 쉬울 텐데. 선생님은 좀 이상해. 나쁜 사람인 거 눈치챘어요? 아직 눈치 못 챘습니까? 다행이네요. 오.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빼기 2라고 쓸 거고요. 좀 이따가 가져가서 틀린 거 잡아가지고 똑바로 고쳐서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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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치면 무엇이라는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안만 길어봤자도 할수 있습니다. 얘는 뭐셀수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 있다, 두개 있다 이런 말 절대 못하죠. 당연히 셀수 있지. 어? 이 화장실 몇 개야? 두개 아니야? 그러면 뭐 there are two bathrooms in my house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습니까? Two bathrooms는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A bathroom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beautiful만 보면 아 이거 막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단어거든 이거. 선생님은 그때 막 어떤 기억이 나냐면 스펠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아 모르겠다 beautiful이라고 일단 외워놓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읽으라 그러면 beautiful, 쓰라 그러면 beautiful. 됐습니까? 계속해서 아 참참 beautiful 선생님이 좀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무슨 시죠?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개?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Beautiful girl, she is beautiful. 비동사를 앞에 붙여서 하다시처럼 쓸 수도 있다. 계속해서 will. Will. 이건 무슨 시죠? 아, 잘 알고 있네요. 문장에 세 가지 얘가 들어가 있으면 비동사도 아니고 do, does, did도 아니고 그리고 양념식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의 원래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am, is, are도 뭐로 변해버린다? be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죠? 오, 이제 사기 안 통하네. 어, 지우한테 선생님이 옥장판 좀 팔아먹으려고 사기 칠라 그랬는데 이 안에 더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가 갈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he will go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양념시 뒤엔 하다시의 원래 형태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toilet. Toilet. 오케이, bathroom 안에 toilet이 들어있겠죠. Toilet. 계속해서 이게 좀 must죠. Must. 이거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무슨 시일 것 같... 양념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다를 만들고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는 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일 때는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지우한테 뭐,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지우한테 must를 써서 많이 얘기하겠죠. 그렇죠? Must do your homework 막 이렇게 하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in a spaceship. In a spaceship. 이거는 a spaceship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 우주선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무엇 우주선이면 안만 길어봤자 이런 거 얘기도 계속 할수 있는 무슨 신데 이름 신데 요거 붙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바뀌죠. 오케이, 계속해서 herself. herself. 뭐 물은 셀프입니다. 네가 자신이 알아서 갖다 먹으란 얘기죠. 뭐뭐뭐 self 하면 자신이란 뜻이고요. 그 중에 여자 자신 하면 herself고요. 어떤 남자 자신 참고로 아, 나 자신 하고 싶으면 myself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 자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yourself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자신 할 때 이거 있고 이거 있고 한 걸로 봐서 그 남자 자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발음이 별로야. 그래서 그 남자 자신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 참고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float around. float around. 이놈이 범인인가요? 이놈이 범인인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닉스 몇 가지만 하면 이거 하고 이거 얘기할 건데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죠? boat.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round.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아우 됩니다. 아, 계속해서 at bedtime. at bedtime. 오케이, 그래서 bedtime은 안 만기로 봤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시였는데? 무슨 시였, 이름 시였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을 받으세요. 그렇죠. 언제로 바뀌었죠. 언제? 잘 때. at that time. 그래서 vacuum cleaner. vacuum. 스펠링 조심해야 되겠죠? 신기하게 뭐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오케이. 계속해서 if not. if not.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뭘까? 만약 그렇다면 if 만약 뭐뭐라면 if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됐습니까? fall down. fall down. fall이 하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fall의 형태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뭐 falls가 되든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careful. 무슨 씨 아까 전에 이거 똑같이 요거 붙어 있는 어떤 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beautiful. 됐습니까? careful. beautiful. 자, 이제 선생님이 몇 개 틀렸는지 표시해 줄 테니까 딱 보고 고치세요. 알겠습니까? 이름식기 쓰기 연습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a little. a little. 그럼 a little cold 한번 볼까? a little cold. 그렇죠. 약간 추운이겠죠? 그러면 a little은 무슨 시일까? 그러니까 a little cold가 약간 추운 이런 말 쓰... a little cold 하면 뜻이 약간 추운 이런 뜻이래. 그러면 얘는 무슨 시야? 그럼 a little은 무슨 시일까? 어찌 시야? 어찌 씨는 별로 만나본 적 없죠? 어찌 추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ave. 그렇죠? leave 하다시고요. leave.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 just like. just like. just like. 그럼 just like me 한번 볼까? 나랑 똑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just like I가 아니냐면 나중에 격을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take a shower. take a shower. take a shower. take a shower. 계속해서 tie. tie. 잠시만요. 그 다음에
like. like. 자, 이 like가 지금까지 좋아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었을 텐데, 그치? 보니까 like가 이런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vacuum. vacuum. hard. hard는 문장 다음 과제인 읽기 연습에서 뭐 조심해야 됩니까? 힘든하고 딱딱한하고 열심히 하고 뭐 다 비슷한 뜻이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힘든 일이 힘든 일하고 딱딱한 일하고 똑같은 일이니 똑같은 얘기냐? 그러니까 뜻이 서로 관련 없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의 뜻이 될 테니까 문장 속에서는 이게 hard가 힘든인지 딱딱한인지 열심인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her. her. 잠깐만요. 이거 잠깐 이 마저 매일게. 아유. 그렇죠. 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 표시 있는 건 집에 가서 뜻은 한 번 쓰고 문장은 세 번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바르게 고쳐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네. 이거 무슨 씨예요? 아니, 요, 일단 고치는 건 지금 해줘. 어? 그렇죠, 양념치죠. 다음. astronaut. 까다롭지 않았나요? 할만 했어요? 전번에도 했었죠, 그렇죠. 예, 애스트로넛이고요. 자, 얘가 아이고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지금? 에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8월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 됩니다. 오 됐습니까? 애스트로넛. 애스트로넛. 아이고. Earth. 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 왜 이렇게 안 생겼을까? 야, 이런 걸 보고 고유명사랍니다.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예, 이런 것도 고유명사죠. 이 세상에 김지우 또 있어요? 아니요. 물론 이름이 똑같은 사람 있지만 그게 너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에게 붙인 이름을 보고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자, 대문자로 꼭 써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문장의 시작 대문자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일 이름들, 요일 이름, 월 이름도 사실은 다 고유명사야. 그래서 요일 이름, 월 이름 이런 거 문장에 어디에 쓰더라도 문장의 앞 시작이 아니더라도 대문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대문자. 그 다음 should. must하고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차이점은 should를 써서 해야만 한다. 이것도 양념식이고요. should를 써서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should고요. must는 야, 너 안 하면 벌금 내거나 벌 받거나 혼날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쳐주시고요. 성모, come on.